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뭔가 신앙적인 작품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슈퍼스타라는 명칭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따르는 별명은 우선 구세주부터 시작해서 성자 하나님, 임마누엘, 독생자, 어린 양 등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오지만 그 뒤에도 슈퍼스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슈퍼스타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의 신성은 완전히 부인하고 그저 사람 종의 한으로만 여기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저 유명인의 한 사람으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묘사하는 대로 따르자면 대중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떠받들어주는 것에 대하여 큰 부담을 가지고 자기의 기대하는 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빠져있는 무력한 인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보면 그 줄거리 중에서 실제적인 주인공 역할은 사실상 예수님이 아니라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눈에 비친 예수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뮤지컬에서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서 갈등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머리에 부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본문에는 그냥 한 여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이며 그녀의 행위를 보고 분을 내었던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가룟 유다가 직접 그녀를 비난했던 장본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에서는 이 장면도 많이 각색을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동굴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누워 계시는 중에 그녀가 예수님께 기름을 발라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원작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어설프지만 영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괴롭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Sleep and I shall soothe you, come you and anoint you, more for your heart forehead, then you'll feel everything alright, yes, everything fine.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편히 주무세요. 제가 당신을 진정시켜 드릴게요. 열이 나는 당신의 이마에 모략을 발라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당신은 만사가 다 괜찮게 느껴질 거예요. 라고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께 기름을 발라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곁에서 그 장면을 매우 불만스럽게 노려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격한 감정을 분출시키면서 끼어듭니다. Woman, your fine ointment, brand new and expensive, could have been saved for the poor. 여자여, 그 비싸고 좋은 향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아껴둬야 하지 않았나. Why has it been wasted? We could have raised maybe 300 silver pieces or more.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고 팔았더라면 은 300 이상은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가룟 유다는 이제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직접 비난합니다. People who are hungry, people who are starving, matter more than your feet and head. 배고파하는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당신의 발이나 머리카락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당신의 발과 머리에 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것을 당신은 그저 편안하게 즐기고 누워있는데 이 순간에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아주 날카로운 비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는 정말 황당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비난을 듣고 예수님은 아주 당황한 표정으로 Surely you are not saying we have the resources to save the poor from their lot. 지금 유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운명으로부터 건져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There will be poor always pathetically struggling. 세상에는 애처롭게 고생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법이야 라고 아주
궁색하게 변명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 대사가 더 기가 막히는데 그것은 Look at the good thing you've got 이런 노래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좋은 것들만 생각하자 라고 말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에서 가룟 유다 입을 빌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말이야말로 오늘 실제로 이 불신사회가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로 교회가 왜 인간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 쏟지 않고 있는가라는 비판입니다. 언뜻 들으면 마치 그 뮤지컬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비난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 역시 그런 비판을 들을 때 응수할 말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에게 빵 한 개라도 더 나눠주는 게 시급하지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신랄한 공박을 받으면 본인은 분명히 예수님 믿고 있는 신자를 할지라도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말이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런 가룟유다식의 비난에 대하여 교회와 신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바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백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성민장애아동어린이집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참된 기독교 복지운동은 과연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회사업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만 시작되지만 참된 기독교 복지운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마다 각각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은 동일한 사건이고 오직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만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앞의 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동일하게 베다니에서 일어난 반면에 누가복음의 사건은 가브나움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찾아옴으로써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이 일어났던 구체적인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랬는데 아마 시몬은 이 당시에는 문둥병자가 아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문둥병자는 그 당시 마을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는 과거에 문둥병자였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7절의 한 여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녀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셨던 나사로 여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아마 6절에 나온 이 시몬은 나사로의 가족이나 친척 혹은 가까운 친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향유를 순전한 나드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나드 향나무는 당시 멀리 히말라야나 인도 지방 등에서만 자라는 것으로서 그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이 아주 은은하고 향기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 지방에서는 당연히 아주 비싼 물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룟 유다의 말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간단히 말해서 노동자의 1년치 월급과 맞먹는 거액이었습니다. 1000만에서 1500만원 되는 그런 액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마리아의 그런 행동에 대하여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속으로 분을 내면서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즉 도대체 마리아가 무슨 정신으로 저런 낭비를 하고 있나라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의 이유는 곧 이것을 팔아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한 대로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처럼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한 것만 생각한다면 그 비싼 향유를 한 사람에 다 부어버리는 것이 그저 허비라고 이길 수밖에 없겠지만 죽어서 무덤 속에 장사까지 지냈던 자기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마리아로서는 결국 그것이 허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향유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하여 품고 있던 엄청난 감사와 사랑에 대하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선의 표현이요 정성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그런 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마리아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그 뜨거운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그때 그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순환주간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복지운동과 일반 사회사업의 차이를 명백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회사업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히 귀중한 마음이며 기본적인 윤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품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기독 신자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귀히 여기고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고 영생 얻게 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신자라면 그 구세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훨씬 더 뜨겁고 강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될 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더욱 진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부터가 먼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께로부터 입은 사랑의 빚 때문에 이웃의 어려운 사람에게 더욱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구제는 그냥 사회사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살려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마음을 가진 신자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대신 바칠 정도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향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복지운동은 단순히 연민이나 자비심에서 출발하는 사회사업이 아니라 이처럼 먼저 내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진실한 이웃사랑까지 실천하는 참된 기독교 복지운동인 것을 바로 깨닫고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회사업은 물질적인 구제활동에서 끝나지만 참된 기독교 복지운동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수 구원을 전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당신의 몸에 향유를 부은 행위를 두고 단지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내 장사를 위하여 한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기 전에 먼저 향유를 붓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막 뻘어 안치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해와서 무덤을 찾아왔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 여인들은 늦게라도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찾아왔지만 사실상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 장사를 위하여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한 일에 대해 아주 놀라운 결론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여자가 행한 착한 일도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라는 말씀을 그 앞에 먼저 하셨습니다. 즉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내 장사, 다시 말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일을 두고 이 복음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당하신 그 죽으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복음, 즉 죄인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마리아에게 행한 것은 그냥 인간 사회에서 행해지는 착한 일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행한 아주 귀중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안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만 칭찬받은 일이 아니라 온 천에 어디서든지 기념될 정도로 가장 선한 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단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바치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일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뚜렷하지 않겠습니까? 3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해도 그 사람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배고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어떤 대단한 자선가가 나타나서 그 베다니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평생토록 매일 떡 한 덩이씩을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주면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된 사람은 다시는 줄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복음이 아닙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마늘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이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것이야말로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짜 영생의 복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으로 구제 활동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북한의 불쌍한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국수를 먹여준다든지 아프리카 빈민들에게 식수 음식을 나눠주고 무료 의료 봉사를 해주는 일들을 선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 자체가 분명히 착한 일이고 신자나 교회 역시 당연히 힘써야 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제를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 이름 한번 전하지 못하고 영생구원의 복음은 단 한마디도 가르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이 어떻게 선교활동이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사회사업이요 본 구제활동 그 자체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소경이 보며 안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불신자들은 가난한 자에게는 떡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에게는 가난한 자에게도 떡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해주는 복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선교의 이름으로 구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활동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교회가 사회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사회사업을 통해서도 교회는 어디까지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먹고도 죽을 떡만 나눠주는 물질적 구제사업이 아니라 영생하게 해주는 양식을 나누어주는 복음 전파야말로 우리 기독교 복지운동의 참된 목적인 것을
꼭 기억하고 함께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복음에 보면은 바로 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을 14절 이하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열둘 중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주간이 끝날 무렵에 일어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사건의 기록을 시간 순서에 따라 하지 않고 바꾸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도 원래는 순환주간이 시작되기 직전 토요일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 사건이 발생한 순서를 일부러 늦추어서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곧 가룟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품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떡 한 덩이라도 더 나눠주는 사회사업가로서의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기대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원수들에게 팔아넘기는 배반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가룟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향유를 팔면 구제자금으로 잘 쓸 수 있다는 생각만 할 줄 알았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구원을 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성민장애아동 어린이집을 통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기독교 복지운동은 그런 가룟유다 씨의 사회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복지운동이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무작정 오병이어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줄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사업을 통해서도 결국은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요 목표인 구령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네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나 돈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바라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선포해주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이처럼 자기네에게 무슨 구제의 도움을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영생 구원까지 전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참된 교회와 성도가 꼭 실천해야 할 진정한 영적 복지운동입니다. 우리 이웃의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세상 사회로부터는 소외되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구원을 소유하는 진짜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의 여러 직원들과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